아프다고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등장 씨는 이제 그만합시다. 아팠다고. 코트형 보고 싶었잖아. 달빛이 어서 오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랑이 씨요.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예,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제 못 오신 분도 계신가요? 오늘 오셨구나. 다시 보기 보시면 되죠. 아, 오늘 그냥 저 렌즈 꼈어요. 예. 귀찮아가지고. 안경을 쓰니까 제가 이렇게 눈이 살짝 풀려있거나 그러면 되게 눈이 개슴츠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렌즈를 좀 썼어요. 행운이 어서 온 날. 나의 전부 빨간색 하트. 그래, 행운이 어서 와. 예. 캠 초점이 안 맞는다 그러는데. 캠은 얼굴을 자동으로 잡아요. 초점 맞아요. 초점 맞아요. 예. 초점이 안 맞는 거는 이렇게 하면 또 잡히지 않나? 어? 아니, 캠 잘 나와. 잘 잡혀. 화면이. 다이어트요? 아니, 뭔 다이어트예요? 그냥 뭐 안경을 안 썼을 뿐이에요. 뭘 다이어트랍니까? 예. 맨날 얼굴이 뭐 조금씩 달라 보이나, 아니면 가끔씩 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 맞아요. 상처가 엄청 간지러워요. 세 살 도단하는 그 과정에서 상처가 간지러운 거죠. 근데 다 세 살이 다 차고 나면은 그때도 간지럽나요? 화상 흉터는 사실 뭐 그런 거 없지 않아요? 다 자라나고 나면 안 간지럽죠? 세 살이 차오르면 그 피부가 엄청 예민해진다고. 괜찮아, 뭐. 아우, 커피 한잔 해야지. 도단 알 때, 그쵸. 저도 그 생각이에요, 나비 언니님. 네. 어디 화상 나셨어요, 나비 언니님은? 화상 입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람이. 봤어요, 그 링크스. 어제도 그 얘기 많이 하시더만. 헤이즐넛, 네, 먹어요. 머리 안 감았어요. 어제 머리를 이렇게 오랜만에 감고, 솔직히 이제 다친 지 10일째인데 매일같이 머리 감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애들이 있긴 있어도 머리 감겨달라는 얘기도 내가 안 해. 일부러 뭐 해줄까요? 뭐 할까요? 해도 그냥 아, 내가 할게 하고서 스스로 좀 하려고 해. 예. 근데 이제 막 너무 막 힘든 상황이나 그럴 때나 이제 부르긴 하는데
머리는 한 3, 4일에 한 번씩 감는 것 같습니다. 어제 머리 세팅을 해놓고 그러고 자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희한하게 다음날 머리가 멀쩡하네? 그래가지고 그냥 아 머리 감기 귀찮다 그냥 해야겠다 하고 저기 했어요. 근데 뭐 안방에서 계속 잤어요. 그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자기 전에 게임 조금 하고 그러고 자고 그랬어요. 해리포터 재밌더만요. 그 게임도 내가 선물 받았었나? 네, 호그와트 레거시. 아무튼 호그와트 레거시 선물 받았었는데 6시간 깔짝하고 말아서 갖고 아쉽더라고. 컴퓨터도 새로 사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그냥 그 호그와트 그거 이제 하고 사이버펑크는 이제 내돈 주고 사고 했는데 걔도 6만 원인가? 뭐 요즘 게임 좀 트리플A급 게임 하나 사면은 막 6, 7만 하잖아. 그래가지고 안 했던 것들 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엘리멘탈인가 그거 봤어요. 디즈니 플러스 엘리멘탈. 그러니까 저 무빙 다 몰아서 이제 보는 김에 18, 19, 20 3화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무빙 다 보고 나서 예. 네, 엘리멘탈 그거 뭐 재밌다길래 그냥 그 픽사인이더만요. 그거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안 보신 분들 보세요. 픽사인이 저는 그 동남아 소년 주인공으로 나온 거 코코인가? 그런 건안 봤고 아 물론 보다 보면은 몰입도 되고 걔네들이 워낙에나 이제 캐릭터에다가 그런 서사라든지 뭐 캐릭터 몰입이 잘 되게끔 그런 뭐 캐릭터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런 걸 되게 잘하잖아 픽사 애들이. 그래가지고 뭐 보다 보면 또 재밌을 수도 있는데 픽사 애니 중에 그 소울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픽사 제일 잘 만든 게 월이라고 그 로봇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나는 진짜 픽사 최고 고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소울 같아. 그 다음이 엘리멘탈 같아. 다 봤거든요. 그 뭔가 라따뚜이. 라따뚜이도 재밌지. 아무튼 난그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 업은 그냥 업도 그냥 재밌긴 했는데 그냥 그랬고. 아무튼 픽사는 애기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봐도 재밌는 것 같아. 니모를 찾아서 난 별로. 그래가지고 무빙 싹다 몰아보고 그뭐 엘리멘탈 봤는데 재밌더만. 물이랑 그 엘리멘탈이 원소잖아요 원소. 물이랑 그 불이랑 바람이랑 또 흙이랑 이런 그 걔네들이 이제 사는 뭐안 맞잖아. 불이랑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야. 재밌더만. 예. 무빙은 근데 이제 시즌2까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쿠키 영상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웹툰은 못 봤는데, 무빙에 나오는 그 애들이 막 초능력 쓰고 이런 게 능력, 그 초능력물이잖아. 그거 뭐라 그러지? 능력자물? 능력물, 예. 능력물?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거기에 듣기로는 제일 사기급인 애가 있더만. 이렇게 하면 시간을 멈추는데 걔가 그 멈춘 시간 속에서 20년 동안 막 살고 오고 막 그런다더만. 타이밍.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완전 개사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타이밍이라 뭐그 능력 이름 웹툰 타이밍이에요. 그게 원작. 이게 뭔 스포야 이 비응 스포라고 하는 새끼 쳐낼까? 2005년에 나온 웹툰이에요. 2005년에 나온 웹툰이라고 난 웹툰 보지도 않았고 나도 들은 얘기야. 나중에 이제 등장할 인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엑스맨 중에서 뭐 이렇게 그 무슨 스톰인가? 뭐 이렇게 그 태풍 소환하고 그런 사람이 나온다 나중에. 이게 뭔 스포냐? 별것도 아닌 걸로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이라는 애가 나온대.
아무튼 그 능력 이름이 타이밍인가? 아, 나는 본 적은 없어. 웹툰은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런 애가 나오는데 무빙을 기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개에 대한 능력 자체가 너무 사기라서 역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사기라서 시간 능력자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온 우주가 멈추는 거야. 걔 손가락 이 튕김에 의해서 그래갖고 한번 하고 2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탁 튕겨갖고 돌아온대. 근데 그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안 지난대. 그러니까 내 몸은 그대로인 거지. 20년을 살아도 20년 동안 늙질 않는 거야. 나 혼자 이러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또 설정도 쩌는 게 한 공간에 가만히 못 있는데 공기 자체도 멈춰버리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숨을 쉬어야 된대. 계속 돌아다녀야 된대. 신기하지 않아? 그럼 잠은 어떻게 자냐? 아무튼 내가 이제 설명을 듣기로는 그랬어. 아침에 그 낮에? 낮에 일어나가지고 세아랑 같이 봤거든 그거를 무빙을.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뭐 나온다고 하더만. 근데 그 설정 자체가 내가 그동안 봤던 뭐 능력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너무 설정이 신박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무빙을 이제 엔딩까지 다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엘리멘탈을 내가 봤단 말이야. 근데 와 진짜 너무 컬 차이가 심해가지고 CG가 너무 안습이더라 무빙이. 아 진짜 CG 못 봐주겠더라. 유튜브 편집 같아 약간. 마지막에 봉석이 약간 우주로 날아가는 그 엔딩씬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오는데 크레딧 올라가기 전에 그거 보면서 와 씨발 유튜브 편집 같은데? 약간 그 느낌 나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크로마키가 있잖아. 특수효과를 찍는데 그럼 그 뒤에 크로마키가 있는데 이 나도 크로마키를 써봐서 알지만은 조명에 그러니까 밤이야. 밤이면은 뭐가 있어? 유일한 빛이 달빛에 의존해야 되잖아. 그지? 그 달빛에 의존하는데 그냥 저녁이야. 근데 다 크로마키로 돼 있겠지. 공중에 떠다니고 막 날아다니는데 이마에 배우 이마에 백열등 전구의 그 조명 느낌이 너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와 씨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크로마키 처리를 못하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계속 거슬리더라고 그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서 있어. 그러니까 저녁에 그 배경에 학교의 배경에 저녁 늦게 해가 다 지고 나서 굉장히 깜깜할 거 아니야. 근데 이마에 막 이렇게 배우들 이마에 연기할 때 배우들 이마에 이런 백열등이 비추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화장에 반사돼 갖고 그래가지고 와. 보면서 약간 아 존나 몰입한데. 코트 무공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나같이 약간 디테일 충들은 내가 영화 보면서 같이 정말 영화 보기 싫은 부류 중에 한 명이거든. 아 저거 뭐네. 영화 보면서 계속 떠드는 부류 있잖아. 아 몰입 존나 안 되네 이러면서. 아 짜치네 하면서 계속 보면서 쭝얼쭝얼 거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나야. 개연성 하나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아 뭐야 개연성 왜 저래? 하나도 몰입 안 되네? 이러고 그냥
하차해 버리지. 알라딘 내가 하차했다는 얘기 했잖아. 보다가. 아, 영화관에선 그렇게 안 떠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무빙을 다 보고 나서 엘리멘탈을 보는데, 와, 퀄 차이가 너무 심해갖고 보면서도 하, 개쩐다. 어, 역시 서양 문물이 짱이구만. 문화 사대주의는 아닌데 뭔가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아. 한국 SF물 이런 것들은 시도는 좋지. 예, 시도는 다 좋고 그런데 어. 한 2, 30년 전 영화 헐리우드에서 막 나왔던 그 당시 SF물에 쓰이던 그런 CG보다도 못한 것 같은 거야, 무빙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내가 봤을 때는 디즈니에서 이렇게 제작비를 이제 투자를 받고 했을 텐데, 디즈니가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닐 텐데 그래도 뭐 크게 이제 돈을 줄 때도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손익분기점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런 그 계산을 통해서 제작비를 지원을 해줬겠지. 우리나라 영화 중에 능력물이 뭐뭐 있지? 옛날에 강동원이랑 고수 나왔던 초능력자. 뭐 그것도 망했던 것 같고. 뭐 외계 플러스 이 모궁이가 영화보다 포항이 더 재밌습니다. 전우치. 경이로운 소문은 빼고. 그건 지금 하고 있어요. 화산고 때부터 해갖고 약간 뭐 장풍을 쏘고 하는 게 꼭 막고 막고 능력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어망운이 어서 오고 약간 그 스테레오 타입의 그런 능력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그 초능력을 쓰는 그런 영화들 다 합쳐서 보면은 막 그닥 그렇게 흥했던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어. 아, 그나저나 이게 손톱깎이가 아예 없냐? 아, 난 미치겠다. 손톱도 자르고 그러고 싶은데. 여기 아니고 여기 있단 말이야, 분명히. 쓰질 않으니까. 근데 분명 형이 와 미치겠다. 형이 침대 위에서 쓰던 걸 제가 봤거든요. 딱딱거리면서 딱딱하면서 쓰는 걸 봤는데 침대 여기 있으려나? 손톱깎이 좀 주라. 아이고 손톱 밑에 난 때가 끼면은 막 찝찝해갖고. 계속 며칠 전부터 찾았는데 아예 안 나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손톱 길면은 막 때 빼는데 손톱 밑이 깨끗해야 돼 뭔가. 그렇지 않으면은 막 손톱 볼 때마다 기분이 더럽다 그래야 되나. 여친 생겼다. 뭔 여친 생겨. 다 싫어하지 않나? 손톱 밑에 떼껴 있으면. 여기 있네. 찾았냐? 거기 있죠. 입구 개의 동상. 거기 위에 올라가 있어. 빠르게 잡아줘. 정말 깎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손톱 좀 깎을게요, 님들아. 어제부터 뭔 방송인가 싶죠? 스팸을 자르질 않나. 손톱을 깎질 않나. 근데 이런 게 다 생활 방송이에요, 님들아. 예. 아니, 하지 말란 법 있어요? 방송 중에 손톱 깎지 말란 법? 없잖아요. 예. 네. 아, 좋다.
예, 이거 거의 발톱 깎기에 가깝죠. 근데 이게 좋아. 잘 잘리고. 시원하네. 됐다. 집 밖에 안 나간 지 며칠째인가요? 뭐 2, 3일에 병원,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되니까 거의 매일같이 나갔죠. 근데 그건 사실 뭐 외출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어차피 차 안에서 도어투 도우니까 차 안에서 지하철장 가가지고 휠체어 타고 엘베 타고 병원 가고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남자들도 케어를 받는데 왜? 아니 뭐 남자들도 손톱 관리 받고 뭐 그런 남자들이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런 걸 좋아하지. 그게 또 약간 여자들이 그런 게 있더만. 그 약간 그런데 가서 관리 받고 그러면 약간 기분 전환이 된다고 하더만. 예. 그런데 그런 거 간접적으로 그 느낌, 내가 여자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간접적으로 받긴 하죠. 우리 남자들도 미용실 가가지고 진짜 머리 자르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미용사분이 머리 뭐 세팅해드릴까요? 그럼 머리 딱 세팅하고 나 그러고 이제 딱 미용실 문 밖에 딱 나가면은 그때 좀 뭔가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러잖아 남자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근데 여자들은 그런 기분을 되게 자주 느끼는 거지. 케어를 자주 받으면은 받을수록 손톱 받지, 그리고 또 발 케어 이런 것도 받지, 머리 헤어도 하지, 메이크업도 하지, 뭐 쇼핑도 하지. 여자들은 그런 걸로 기분 전환을 계속 하니까. 속눈썹 연장하지 뭐 그런 거 많잖아. 지금 내 앉아있는 의자가 겁나 낮아요. 그리고 이제 발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안에다가 이제 발 받침대를 놔가지고, 예, 거의 뭐 약간 리클라이너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쫙 기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캠핑의자. 캠핑의자가 세상 편해. 그리고 엉덩이 쪽에다가 이 저 뭐냐? 서큘레이터 틀어놓고, 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전에 컴퓨터 의자에 앉아가지고 방송할 때보다 훨씬 더 편하긴 하네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앉은 포지션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좀 높이 올라와 있고 허리를 직각으로 세우는 그런 컴퓨터 의자에 앉았다 보니까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가 좀 위에서 살짝 사람을 비추다 보니까 대가리가 커 보이고 어깨가 좁아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완전 딱 정면으로 이렇게 위에서 비추고 있다 보니까 어깨도 오늘 조금 막 좀 넓어 보이고 대가리도 그렇게 별로 안 커 보이고 그럴 거예요. 예. 그죠? 잘 모르겠어? 살이 빠져서 그렇다고? 아니 뭐 살이 빠져요. 그냥 100 7kg에서 몸무게 마지막으로 쟀었으니까 아마 106kg, 105kg 정도 체감상 그러게 된 것 같은데. 예.
최고 많이 쪘을 때가 아마 저 재작년에 예, 재작년에 아마 최고로 많이 쪘을 때가 128kg? 거의 130kg 될랑말랑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예. 근데 지금 살 많이 빠지긴 했죠. 예. 지금 허리가 38이에요. 38. 못 입었던 바지들도 지금 막 입고 있어요. 예. 오바들 하시기는 먹방을 안 할 순 없고요. 자극적인 거 좀 안 먹고 자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밥 먹었을 때가 아까 한 뭐 낮 2시 그때쯤에 아점으로 먹고 저기 했으니까 이제 방송에서 밥을 먹긴 먹을 텐데 자극적인 거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고요. 어제도 그러고 나서 또 화장실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화장실을 최대한 왔다 갔다 안 하려고요. 예.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목발 짚기 귀찮아갖고 깽깽이 발로 화장실 가다가 뒤로 이렇게 휘청해가지고 뒤에 저 뭐야 장롱이 있어가지고 다행이지 붙박이장 없었으면은 뒤로 그대로 자빠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귀찮아도 목발 좀 짚으려고 하고 좀 방송 중에 웬만하면 똥 싸러 가는 일을 좀 안 만들려고 예. 기름진 거 그리고 자극적인 거 좀 자제하려고요. 예. 그래서 세아야! 세아야! 예. 너 저기 차키 가지고 가서 네 고기를 사오라고요. 아니 초당두부를 좀 사와. 초당두부? 그 강릉 그 두부 어 강릉 초당 두부를 좀 사와. 두부 김치 먹게. 근데 그거 그때 와바트 갔는데 없었어. 아 이거 그 저기 그 저 재고 보고가 이거야. 네 알아요. 어 요 초록색 요거 사야 돼. 예. 김치는 묵은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됐어. 집에 있는 김치 먹고 드신다. 집에 있는 김치에다가 이따 두부 좀 데펴갖고 초당 두부 먹게. 근데 이거 와마트에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 그거 저기 배 그 저 배달의 민족 그 스토어인가? 거기 그 거기만 쳐보면 나와 어디 어디 있는지 어디 어디 파는지 그게 다 나오더라고 재고가. 어 요거 두부 고트예요. 예 이거 진짜 두부 고트임. 내가 먹었던 모든 시중에서 판매하는 두부 중에 최고 맛있어. 강릉 초당 두부.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예. 아 근데 진짜 순두부찌개도 먹고 싶긴 하다. 문 닫았고요. 순두부찌개 이 시간에 되는 데가 있을라나? 없어. 문 닫았고요. 초당 두부 못 먹습니다. 지금 못 사? 예. 와마트에 안 파냐? 예 없었어요. 아니 개 같네. 그럼 순두부찌개를 사올게요. 순두부찌개를 좀 그러면은 그 저 순두부찌개는 배달로 시켜 먹는 거보다 네 사올게 배달. 그 밀키트? 네? 표정이 안 돼. 밀키트 있어 밀키트 와마트에 있어. 어 그런 밀키트류의 저 순두부찌개를 좀 사온나. 순두부찌개 어
두 개 정도. 그 그거를 끓이면서 순두부를 하나 또 사. 그래갖고 순두부를 더 넣어. 아주 졸라 걸쭉하게 먹자. 예. 어. 세아는 오늘 그 저 뭐야 돈 받으러 갔대요. 예. 그러니까 그 사장놈이 160만 원 정도 줘야 되고 제가 전마가 16일인가 일하고 추노를 때렸는데 이제 그러면 거의 월급이 3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 낮에 이렇게 서울로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 관련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지인 그 지인이라는 분이 소개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지인 아저씨가 뭐라고 했나봐 겁나게. 왜냐면 이제 세아 어머니가 그 지인 아저씨한테 아니 소개시켜줘갖고 저기를 했는데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얘가 어 일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관뒀다고 할지라도 어? 돈을 그 제때제때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밀렸는데 월급 나 한참 지났는데도 어? 일관둔 지 한 달 넘었는데도 지금 돈을 안 주고 이렇게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자기 연락해본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뭐라고 했나 봐. 왜 애 돈을 안 주고 그러냐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소리 먹고 자긴 또 몰랐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건 그 저 사장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세한테 얘기를 했대. 아 그 얘기하기를 변명하기를 아니 나는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자기한테. 근데 세아 말은 또 달라. 어 저 잠깐 이천 좀 갔다 올게. 왜 저 사장 만나가지고 이제 좀 돈 좀 달라고 얘기하고 오려고 그 작업 현장에 있다고 제주도 가기 전에 어 작업 현장 거기 찾아가면 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읽는다 그래갖고 갔대. 가가지고 이제 밥 오자마자 어 왔어 그래가지고 뭐 밥을 사주더래. 밥을 사주고 이제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어 그럼 월급 언제쯤 알아서 줄게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면서 그 확답을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제 뭐라고 했지. 야 병신도 아니고 거기까지 2천까지 바이크 타고 그렇게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가가지고 시발 어? 그 언제 줄지 돈을 언제까지 입금해 주실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확답을 받아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 사람이 그냥 네 얼굴 보았을 때 그냥 대충 그렇게 얘기해놓고 제주도로 떠버리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줄 거예 얘 위지랄하더라고. 그래서 좀 답답하네 이 새끼. 야 그거 못 받을 수도 있어. 어? 대번에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인마. 그래 얘? 이지랄하더라고. 그래서 세차장 앞에서 담 피면서 그런 얘기 하다가 그냥 어 한참 지나도 야 돈 받았냐? 돈 받았냐? 안 주더래. 야 미친 새끼다 거. 결국은 이제 세안의 부모님이 이제 어 얘기를 하게 된 거지. 어 3일 내로 돈 안 주면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 소개해준 지인 아저씨가 중간에서 이렇게 얘 돈 주라고 이렇게 확 이제 좀 세게 얘기를 했나봐. 변명하기를 어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었다. 아니 그럼 씨발 얘기 안 하면 돈 안 줘도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관둘 때 네가 보통은 이제 관둘 때 네가 며칠 더 일했지?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한 8일 정도 더 일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거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날에 그렇게 줄게. 어 들어가라. 어 고생했어. 이게 보통 정상이잖아. 근데 아무리 뭐 작업 현장에서 갑자기 아 저 그만할 것 같다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미울 수 있지. 근데 뭐 그래도 어떻게 할 거야 법이 그런 것을. 갑자기 어쨌건 한 달 다 안 채우고 갑자기 저 제주도에 있다가 여기 2천까지 넘어와가지고 작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향수병 그 터져갖고 어? 저 바이크 같이 타는 형들도 보고 싶고 막 그러니까 어 2천으로 이제 작업 현장이 바뀌고 나서
아무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봐 인테리어 일을. 자세히는 몰라 나도. 근데 그렇게 또 오니까는 오자마자 뭐 연락을 했었어 나한테. 바이크 타자고. 어 자기 지금 미쳐놨다고. 오늘 어디 가시냐고. 그래가지고 조금 짠하더라고. 어 얼마나 제주도에 5개월 동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만 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구남도라 구남도에 갇혀서 지냈다고 하면서 막 그지랄하던데 노예생활한다고. 그래서 뭐 얘기 좀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나도 좀 몰입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 고생은 했다. 많은 아쉬운 건 그거지. 한 달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게 맞긴 하지. 어 근데 이제 육지 밟자마자 바로 추노할 생각부터 했다는 게 전마도 정상은 아니야. 어 그지? 어 4, 5개월 버틸 거면 아싸리 마지막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지. 세아도 어쨌건 소개받아가지고 가게 된 건데 어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루트로는 그 인테리어 일을 시작을 하면은 안 가르쳐준대 일을. 근데 아는 사람 통해갖고 해야 이제 좀 어 옆에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기술인가봐. 어 그래서 뭐 세아한테 그랬대. 전화는 하지 말래. 네가 며칠 일했는지 그거 얘기하래. 쪼잔하지 사장 새끼가. 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세아를 욕한 사람도 좀 세아를 좀 안 좋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사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딱 정답을 얘기해 줄게. 둘 다 조금 문제는 있어. 세아는 이제 뭐 법적으로 잘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도의적인 어떤 책임이 있지. 어 이럴 때는 양비론자가 등장해야 맞아. 어 잘한 건 없으니까. 아니 뭐 24살인데 뭘 알겠냐. 나 24살 때는 안 그랬다. 근데 어 뭔가 난 알바 같은 거 하고 그래도 다음 사람 이제 구해지기 전까지 어 통보를 하면은 다음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니까 X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월급도 막 밀리고 그러길래 짜증나가지고 바로 얘기하고 대본에 간뒀지 나는. 70만원인가 이제 손해본 적도 있었지. 예전에 그 치킨집 알바한 적 있었는데 거기가 뭔 항아리 치킨이었어. 화곡동에서 일했는데 항아리 치킨인데 치킨을 미리 초벌을 해놓고 치킨이 초벌해서 나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가위로 칼집을 존나 내는 거야. 넓적다리가 보통 이렇게 깃발 모양으로 있잖아. 그러면 넓적다리 이제 칼집 두 개 착착 내. 칼집 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초벌구이 다 해놓으면 이렇게 놔두는 거? 그거 하고 또 손님 오면은 뭐 서빙하고 어 서빙을 많이 했어 나는. 알바를 서빙이 제일 편해. 앞에 빌지 있으면 빌지에다가 근데 주문하실 거 뭐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뭐 감자튀김이랑 뭐 모듬소세지랑 번데기탕이랑 맥주 500cc 두 개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딱딱딱 정 5자로 딱딱딱딱 적고 그리고 가서 이제 어 주방 가서 얘기하고 그런 거는 곧잘 했지. 예 PC방 알바하고 근데 아마 주겠죠? 어, 그렇게 지인 통해서 이렇게 얘기까지 받았으면 건설 현장 일 저는 이제 그냥 노가다 막노동은 해봤는데 20대 초반에 예, 150 벌고 바로 쬐죠. 하루하루 그 소개비로 5,000원 나가고 그러니까 진짜 시급 병신이던 시절에 일을 했으니까 21살이니까 십몇 년 전인데 그때 노가다 뛰었을 때 6만원을 주면 5천원을 소개비로 떼주고 55,000원을 받고 그 55,000원으로 150 모을 때까지 계속 일을 했으니까 하루도 안 쉬고
뒤지는 줄 알았죠. 판교가 가지고 판교 그 지금 막 IT 기업들 건물 지을 때쯤 그때쯤 그런 데 가가지고 그 거기 건설 현장에서 일했으니까. 예. 2005년? 2005년? 2006년? 막 그럴 때였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건설 현장이 막 그렇게 빡세게 할 때도 아니라서 뭐 그냥 작업복 자체에 대한 막 그런 개념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운동화 신고 그러고 이제 건설 현장에 투입돼 갖고 그 건설 자재들 갖다가 막 치우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먼지 다 마셔가면서 하이바 썼죠. 냄새 엄청나죠. 뭐 고생 꽤나 했습니다 저도. 예,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안 해서 그러지. 너무 옛날 일이고 그래서 안방이 완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컴퓨터를 게임 방송하려고 산 건데 씨발 안방에다가 놓으니까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여기에 플스 아 뭐야 여기에 플스 5 있죠? 여기 엑스박스 있죠? 여기 PC 있죠? 여기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또 콘솔용 65인치 TV 있죠? 여기 침대 있죠 오른쪽에? 네. 형님 유튜브 댓글 역하던데 어떻게 방법? 저는 그냥 유튜브 댓글 다 밀어버려요. 그 사용자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존나 좋은 기능이야. 자기 댓글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악플 달고 있어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댓글을 못 봐. 자기가 차단당했는지를 몰라. 로그아웃 해갖고 굳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예. 네. 그래서 자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자고 일어나서 한 번씩 확인하고. 예. 그러니까 좀 뭔가 필요 이상으로 좀 까다롭고 싸납고 좀 지랄맞게 구는 그런 좀 음흉한 인간들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예, 뭔가 좀 커뮤 같은 거에 완전 쩔어 있어갖고 말투도 그러고 그런 음침함을 딱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딱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좀 쎄하다 싶으면은 저는 바로 숨기기 해요. 그 사람 자체를 숨기기. 그 사람은 댓글을 달아도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본인만 보이죠. 근데 이게 또 빡센 게 뭐냐면 그걸 풀어줄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닉네임 요즘 유튜브도 닉네임이 이상하게 돼 있잖아. 영어로 되게 길게 이렇게 코드처럼 돼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 닉네임 자체를 찾아가지고 그거 풀어주고 이런 걸 못해.
어. 가능한데 좀 빡세죠. 다 익명같이 돼 있잖아. 바코드 마냥. 그래서 뭐 풀어줘. 우리 띵구 천상이 고맙습니다. 100개. 형님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아, 대댓글 태그. 근데 나는 유튜브 댓글 자체를 안 달아서, 예, 글 쓰는 거는 가끔씩 이렇게 내가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할 때는 뭔가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럴 때 한 번씩 그냥 카페에다가 인스타그램 업로드 하듯이 그렇게 올리고, 외적으로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그냥 보통 눈팅. 댓글도 잘 안 달아요, 저는. 예. 누가 이렇네, 저렇네 하고, 자기 생각은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막 남들한테 표출하잖아. 댓글 많이 달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안 그래. 조용히 그냥 눈팅만 하고,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넘어가. 세아가 근데 지금 나가가지고 아직 몰라 붙였어요 원래는. 아, 나 밥을 좀 먹고 해야겠는데 오늘 방송을. 예예. 오늘은 좀 약간 컨텐츠 해야죠. 어제 미스테리 했는데 혹시 어제자 방송 못 보고 그냥 풀영상 채널에서 미스테리 하고 이런 거 뭐 좀 약간 보신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제 미스테리 전 좋았어요. 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내가 읽으면서도 존나 몰입해갖고 잘 봤어요. 예. 네. 실종 사건 그거. 밥을 먹을 때가 돼갖고 나는 완전 생활방송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뭐 방송을 거진 다들 집에서 하지 않나? 스튜디오에서 막 출퇴근하는 식으로 방송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거의 스튜디오라는 개념이 없잖아 사실.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활방송이지. 개인방송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생활이랑 많이 밀접해 있다 보니까 집이라는 공간에서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이런 게 그냥 편하게 후리하게 하는 게 개인 방송의 장점이다 보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긴 해야죠. 예, 방송하기 전에 밥 먹을 때가,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는 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규칙적인 생활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예. 좁은 데서 하는 BJ들은 옆에 침대도 있고 그렇다고. 나 예전에 침대에 놓고 방송한 적 있었음. 너무 편하면 늘어질 것 같다고. 내가 그래요 지금. 지금 캠핑 의자가 너무 편하다는 걸 알아버려가지고. 어떻게 30만원 40만원 하는 이 좋은 컴퓨터 의자보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보다 캠핑 의자 하나가 더 편할 수가 있지. 캠핑 의자는 진짜 미쳤다. 캠핑 의자 안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미쳤어요 진짜. 존나 좋음. 그리고 되게 약해 보이고 프레임도 되게 얇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X자로 딱 돼 있어가지고 캠핑 의자 생긴 거 그 골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저게 편한가? 되게 좀 그래 보이잖아. 덩치가 좀 있거나 체격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앉으면은 그냥 해먹 그 잡채야. 편한 만큼 허리에 가는 무리가 더 크다. 오래 앉으면 허리 안 좋다고. 그런가?
머리를 떼고 있어서 거북목대기가 너무 좋은 의자 같다고. 그래요? 갑자기 불안한데. 내일은 캠핑의자 안 앉을게요. 그러면 허리가 아직 난다 그러니까. 불안한데? 아니 불안하잖아. 제가 어쨌건 뭐 허리 다쳐갖고 의병제대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허리 관리를 계속 한답시고 비싼 의자 다 써왔거든요 그동안. 예. 그래서 제가 뭐 딱히 그 이후로 허리를 크게 안 다친 것 같은데. 예. 오정님 고맙습니다. 뭐 먹을 건가요? 나도 먹을게. 오늘은 저기 순두부찌개를 좀 먹고 싶네요. 예, 순두부찌개. 그래가지고 저기 세아한테 순두부찌개 좀 사오라 그랬어요. 의자 끝판왕은 허먼밀러가 맞죠. 의자 하나 200만원씩 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 글쎄 막 그렇게까지 투자를 할 필요성은 못 느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거진 다 약간 그 시디즈? 파트라? 약간 이런 의자만 써도 충분히 허리가 보호가 된다 라는 거죠. 요거 괜찮아요. 파트라 의자 진짜 괜찮아요. 예. 한 40만원대? 30만원 넘어가는 의자만 써도 충분히 가치를 해요 의자들이. 지케이도 괜찮죠. 에르고 휴먼이라는 의자가 있어요. 에르고 휴먼. 여기도 완전 프리미엄인가 보네. 허먼 밀러처럼 생겼네. 에르고 휴먼. 12년 보증한다고. 근데 이거 쓰느니 나 같으면 허먼밀러 쓸 듯. 가격대가 애매하네. 근데 이거 쓰면은 이거 쓰느니 차라리 나 같으면 허먼밀러 쓸 듯. 그 의자에 끼우는 목받침을 헤드레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또 허먼밀러 거는 막 20만원 막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돼서 비싸긴 비싸. 오정님 감사합니다. 야식 참고 품손다. 아 고맙습니다.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오정님. 예. 지금 앉아있는 의자 한 4만원? 네, 님들이 자꾸 허리가 안 좋다 그러니까 허리 안 좋다 그러니까 진짜 허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바꾸자 랄프 안 되겠다. 아니 나 허리 좀 걱정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뒤에서 보면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오래 앉으면 확실히 허리가 작살 날 것 같네. 아, 의자 좀 조금만 당겨봐봐 뒤로. 팍팍. 하나 둘. 하나 둘. 어? 됐어 됐어. 하나 안. 야 일어날게. 이거 방석 깔고 앉아야 되지 않아요? 어? 방석이요. 있어 봐. 아니 방석 안 깔고 앉아도 돼. 아 깔고 앉으시죠. 이거 좀 올려줘. 네, 카메라 올릴게요. 카메라 좀 올려줘. 새로운 옷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오오 뭐야? 그쪽. 야. 왜? 이거 책상에 휘어 있었네. 어디가 휘어 있어요?
야, 이런 거를 옆에다 좀 두지 마. 여기 좀 주저됐네. 그래. 조심성이 없어. 애초에 휘어 있었구만. 책상이. 아이고. 어, 됐어, 됐어. 됐어. 이게 낫다. 아, 그리고 메시 의자는 언제 오니? 아니, 메시 방송. 다시 보내준대. 지들 과실인 거 확인했다고. 아. 다시 보내준대. 주소 잘못 적었대요. 메시 방석이라고 그 엉덩이 통풍 잘 되게 하는 그런 그 방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오래 앉아 있고 하다 보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메시 방석을 좀 샀습니다. 아, 야, 왜 이렇게 늦냐? 아, 맞아, 맞아. 오늘 토크온 하시나요? 토크온이요? 띵구 천사님 감사합니다. 50개. 아, 근데 토크온을 제가 좀 텐션이 많이 좋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토크온 하는 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몸이 이렇게 아프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을 헐뜯으면서 그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좀 그러니까 내가 아픈 상태에서 마음에 독을 품고 남을 헐뜯는 게 이게 좀 그래요. 몸이 좀 낫고 그러면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뭐 토크온은 제가 텐션이 확 좋거나 그럴 때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꼭 헐뜯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토크를 하시면 안 될까요?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표적 같은 거예요. 토크온에 나타나면 저 새끼 한번 건드려 보고 싶고 저 많은 방송하는 새끼들이 토크온을 이용을 하지만 하도 막 이렇게 선을 넘고 선 넘는 애들한테 이렇게 공격당하면은 그 방송하는 사람도 아 여기 이런 데 안 와야겠다 라고 보통 이제 손절을 하는데 저 새끼는 저걸 갖다가 컨텐츠로 계속 하고 있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방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휘젓고 다니는데 얼마나 건들고 싶겠어요. 아, 오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텐션업 파이팅. 네, 그래서 얼마나 건들고 싶겠어요. 막 패드립도 치고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름대로 자기가 방송 이렇게 또 하면서 그 갈고 닦은 그런 말빨이나 이런 걸로 막 예 데려 병신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박제가 돼갖고 유튜브 풀 영상이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서 봤는데 너 진짜 병신 같더라 진짜 열등감 좆된다 너 하면서 다른 방에서 이렇게 그런 취급도 당하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토크온을 하면은 한편으로는 얼른 퇴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토크온을 하면은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토크온을 하면은 약간 방향을 좀 틀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틀을 거냐? 내가 방을 팔게요. 내가 방을 파는 게 맞아. 그래서
내가 다른 방에 가는 것보다 그거를 막 노리고 너무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좀 선을 넘고 왜냐면 자기는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얼굴 어차피 안 보이겠다 익명이겠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가가라이브랑 똑같아요 가가라이브 랜덤 채팅 해보신 분들 계세요? 불특정 다수랑 연결되는 그 그냥 텍스트 채팅인데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익명이 주어지니까 목소리 같은 걸로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미친놈들처럼 하는 그런 뭐, 여러분들 어차피 토크홈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야 약발방 많이 보셨으면 맞죠? 그죠? 그러니까는 네가 방송을 하고 있어도 네 방송에 간접적으로 출연하는 나는 내 발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듣고 있건 어쨌건 나는 내 할 말 해야 되겠고 그 수위가 아주 천박하고 뭐 저질일지라도 내 할 바야 내가 네 방송 배려해야 돼? 약간 이런 반발심도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사회 부적응자 같은 애들이 방송에 목소리를 출연하거나 그러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더 음흉하게 막 굴고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이런 걸 보면은 시청자분들도 정신적으로 전두엽에 상처를 받겠죠 네, 자극적인 거에 길들여지고 뭐 어쨌건 패들이 봉쇄 그리고 뭐 성들이 봉쇄 심한 욕설 봉쇄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코트가 쟤네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런 관전 포인트도 있고 약발방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어요 언제나 근데 유쾌하게 풀리는 컨텐츠는 아니다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고 더러워지는 날은 정말 똥오물을 막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겪어보셨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뭔가 아주 음지 밑바닥 인간들이랑 마주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뭔가 좀 이 말초적인 자극에 좀 간접적으로 데미지를 입는다 그런 거지. 그 제가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 재밌게 유쾌하게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지 사실은 저도. 지금 몸도 아픈데 거기다가 막 걔네들이랑 이렇게 멘탈 싸움 하고 싶지가 않다 그런 거죠. 지금 당장은 좀 안 할 것 같고 조금 제가 이제 막 좀 아주 에너지 넘칠 때 그럴 때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되게 존나 길게 말하노 이러는데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설명하는 게 나도 귀찮아 이발라마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알아차듣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빙신아 나도 입 아파 이 개새끼야 뭔가 새로운 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 게 아주 가끔씩 곤욕스러워 그래서 내가 다친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것도 방송 켜갖고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되도록 이제 텍스트로 정리해 가지고 공지로 좀 쓰고 그러고 싶지. 방송에서 막 구구절절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하는 게 이젠 좀 지친다. 예. 뭔지 알겠죠? 알아서 해석하게끔 만들지 않아. 나는 구구절절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왜 이렇게 했고 뭐가 이랬고 저랬고에 대해서 아주 그 구현 설명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해놔야 사람들이 오해가 없어. 오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아처먹게 얘기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설명하면서 말빨도 자연스럽게 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좀만 얘기해서 뭐 이거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딱 얘기하면은 그걸 또 이상하게 막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거기다 막 살을 붙이고 뭐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해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인간은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냥 아 막 지쳐. 그래서 오해가 없게끔, 그리고 알아서 생각하지 못하게끔 내 의도나 내 어떤 그 의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영화 보고 해석하냐고? 해석이 아니라 그냥 뭐 내가 보면서 이런 걸 느끼고 저런 걸 느끼고 했다. 그냥 방송에서 그냥 얘기하는 전형적인 그냥 짜투리 그런 토크죠. 병신 새끼야. 그런 것도 굳이 따지고 드냐?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설명하는 게 입 아프다는 거야. 개병신 새끼야. 지겹다. 저런 병신 찐따 새끼들. 통 그만 쏘고 자라고 욕해줘. 아니 아니요, 더 쏘셨으면 좋겠어요. 100회씩 더. 오정님이 또 언제 또 저랑 재방송 보시고 이 시간에 모니터 이 아니 모니터래 휴대폰 화면에 그 의지한 채 방송 몰입해 갖고 보면서 별풍선 쏠 줄 언제 알겠어요? 언제 또 이렇게 할 줄 알겠어요 제가? 예. 주무시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보시죠. 컴퓨터 앞이에요. 모니터야 사발로마. 아이 고맙습니다. 오정님 감사합니다. 한 천 개만 채우시고 그러고 스근하게 퇴근하십시오. 네, 좋아요. 오정님 덕에 그래도 천 개 가까이 받았죠. 오정님 감사해요. 팬닉을 좀 다시죠. 코트 F 동그라미 그 옆에 오정 이렇게 해갖고. 네. 그러니까 아 이거 밀키트 칩을 이렇게 못 찾아서 되겠냐? 보통 신도시에는 밀키트 칩이 존나 많아. 알려줬어요 위치를. 올 거예요 있으면. 아니 보챌 거야. 예. 그럼 바로 저 보채줄게요. 전화할게요 지금. 아니 뭐 이렇게 늦어. 아이 순두부찌개 그 저 아니 이건 거진 편의점에다가 가갖고 뭐 컵라면 하나 사와라 이 정도 급의 미션이야. 아 이 새끼 폐급이네 이거. 어디니? 집으로 오고 있니? 그래 3분 줄게. 3분 20초 줄게. 야 교육 좀 시켜라. 아 랄프가 갔으면 이런 일이 없지. 랄프가 갔으면 진짜 갔다 왔지. 저도 갔다 와서 먹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갔으면 그게 맞지. 네. 아이 참 정말. 3분 20초 뒤에 온다고 합니다. 아이 그 더럽게 했네 씨발. 너무 고로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건 고로시 해야지.
왜 이 새끼가 이렇게 감이 없냐. 새아 보낸 지 한 20분 되지 않았어요? 그죠?